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공매도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전일 마감 시황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요. 금요일이었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0.1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지부진했으나 막판에 끌어당기면서 240일 권역인 2100 돌파를 위한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5일선을 지지하면서 조정을 적당하니 잘 받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이제 시간도 매치된다 그랬습니다. 자, 20일 시간 매치됐고 이번 주까지는 조정 가능한 구간이고 잘 버텨내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기가 내고 쌍끌이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좋은데 전일 막판에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관이 크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4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 코스닥은요 외국인 기관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권의 저항 권역이긴 합니다만 오늘 다룰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자, 바이오가 최근에 폭등을 했고요. 자, 전일은 5G 쪽에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수 좀 나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공매도하고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지금 해외 시장 마감 잘 했고요. 미국, 유럽 다 상승 마감했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41% 외국인 1174 계약 선물 매수해 줬으니 월요일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감할 나스닥 선물 1.40% 상승, 그리고 다우 선물도 0.5 상승이니까요. 다우존스가 0.57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이 0.7 상승 마감했는데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더 상승한 거죠. 자, 뉴스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계 펀드 HLB 공매도로 3천억 원 손실. 여러분들 공매도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해서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 공매도거든요. 자, 그러면 매도를 때렸으니 다시 사놓을 때 싸게 사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HLB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8배씩 막 날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3천억 손실이랍니다. 자, 이 공매도가 과연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공매도를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고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분인데요. 너무 주가에 대한 공격이 심하게 공매도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전일 특징적인 것으로 여기 보시면 한 세 종목 정도만 제가 한번 네 종목 정도만 챙겨 볼 텐데요. 첫 번째 어저께는 KMW입니다. 그래서 KMW가 전일 이 코스닥이 시총 4위 종목인데 15.5% 빠졌어요. 내용을 보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한 10% 어저께 규모로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HAB 공매도 과열 종목, 그죠? 자, 탑 엔지니어링 JMT까지만 한번 챙겨볼게요. 자, 제가 전일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HLB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폭 상승폭이 있으니 여기가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면서 들어올 자리다 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전일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신규로 들어오는 공매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물려있는 공매도들이 그죠? 지금 손실폭 축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주저앉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매도 급성 부릴 거다 했는데 그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꼭대기 부위에서 사면 안 된다 안 된다를 노래 불렀고 그것이 지금 현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고점 대비해서 여기 지금 얼마가 빠진 겁니까 도대체? 그죠? 6만원 가까이 빠진 거예요. 6만원. 그죠? 6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3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죠? 자, KMW도 보십시오. 이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포트폴리오인데, 일단, 공매도가 그렇게 세게 나올진 솔직히 예측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만, 강하게 가던 종목이 한 번에 무너지고 끝장나는 건 잘 없어요. 리바운드 한번 넣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고 넣으면 전일 뭐 적절히 추가 매수도 했습니다. 추가 매수도 했기 때문에 반등 넣을 때 그냥 청산하고 넣을 텐데요. 이것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뭐 변명이 아니에요. 보실래요? 이렇게 급등 이후에 확 무너지는 거하고 그죠? 추세는 당연히 KMW도 좋진 않습니다. 여기를 지지할 것을 예상하고 반등 분을 취하려고 들어간 부분인데 여기서 뭐 68% 끝내주게 먹었던 종목입니다. 다시 매도 이후에 여기서 또 여기서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오고 이번에 이제 여기서 들어갔는데 한번 덜커덕 했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가던 종목 리바운드 나온다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켜보면 되고요.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HLB는 급등 이후에 이제 매도 시그널 넣는 겁니다. 밑으로 확 덮쳐질 수 있어요. 12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매도 시그널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좀 문제가 크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신라젠 그죠? 낙폭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헬릭스미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구간 25% 마이너스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1만원 대고 97,000원이니까 그죠? 14,000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14% 빠진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그죠? 대략.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아까 HLB보단 상승폭이 그래도 좀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HLB 하락폭보다는 적은데요. HLB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폭이 크다 이겁니다. 공매도가 극성을 부렸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매도와의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자, 공매도의 공격을 받는 종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밀리는 종목들, 꼭대기에서 그죠? 개념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조지기 위한 공매도, 그리고 이렇게 추세 무너질 때 공매도, 그죠? 추세 무너질 때 공매도, KMW가 공매도 과열로 그죠? 아까 보셨죠? 거래 공매도 금지 월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KMW도 여기 넥라인이 이제 무너지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렇게까지 하락폭이 클 줄은 상당히 몰랐고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탑 엔지니어링 그럼 한번 또 챙겨보죠. 탑 엔지니어링 이거는 갭 상승 이후에 그냥 밀어버렸네요. 그죠? 자, 고점, 고가가 7%였는데 1%니까 6% 밀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죠? 위로 올라오니까 단기 박스권 돌파 시도 나오는 단기 고점 부위니까 그냥 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JMT. 자, 이것도
추세, 20일선 무너지면서 여기 전저점 깨지는 모습이니까 크게 좀 밀리네요, 그죠? 한번더 빠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들어오는 포인트 보셨죠? 그죠? 3개, 4개의 케이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공매도가 들어오는 케이스. 급등한 종목이 매도 시그널 넣으니까, 자, 공매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자신의 피해액 축소를 위해서라도 공매도 더 들어올 것이다. 급등한 종목들, 고점 부위, 그리고 KMW. 자, 추세 무너지는 자리. 그죠?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단기 고점 부위. 저항권이죠. 120일의 저항권. 그리고 JMT. 추세 확 무너지고 하니까, 공매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광풍이 불어오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적기에 잘했다면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한번 짚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15만 4천원권에서 중장기 가능하다고 실제로 중장기 여기서 틀었습니다. 그죠? 뭐 추가 들어간 거못 먹은 거는 크게 아쉬워 안 해요. 20, 한 4% 정도 이상 먹었으니까 그것은 아쉬워할 거 없고요. 자, 이렇게 추세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건 좀 그려서 여러분들께 한번 인지해 드릴 필요 있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고 이렇게 추세 유지되는 구간에서 중장기를 해도 해야지. 그죠? 그리고 적절한 시장 상황 봐서 끊어내고 끊어내고 나머지는 좀 스윙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하냐 말이죠. 그죠? 이거 일단 먼저 향후 전략 제시해 놓고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240일도 돌파 시도 나옵니다. 그러나 단기 추세선 상단에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해버린다면 이제는 21만 5천원권 정도도 노려볼 수 있다. 목표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닥터케이의 1차 목표치는 2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20만 실제로 20만 2천원 찍고 밀리고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고 여기서 다시 매수 의견 드렸어요. 19만 3천원 그대로 시행했으면 퍼펙트하게 먹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권역인데 지금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괜찮다 이거죠. 그리고 램시마 SC가 임상 실험 발표도 유럽에서 했고요. 유럽에 판매 승인 권고도 받아놓은 상태고 하니까 새로운 모멘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21만 5천원권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다. 만약에 조금 주춤한다면 오일선을 안 깬다면 더 좋은 상황이고요. 조금 주춤하고 이제 내려온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한 18만 5천원권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양봉 쓸때이 추세선 지지되는 것 확인하고 매수 시그널 제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셀트리온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블록딜 소식 이후로 상당폭 낙폭 있으면서 조정 좀 받았는데요. 전전일 일단 여기 52,000원권 정도를 잘 지지해야 된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MSCI 편출입 이슈도 좀 있던데요. 자, 신라젠 그리고 KMW MSCI 리밸런싱 할때 편출입 예상 종목들입니다. 편입되느냐, 편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러한 돌파 초입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오르고도 오른 이런 권역에서 살까요 하고 진짜로 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최측근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단기간 크게 나는 것입니다. 이틀 만에 30% 넘게 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 반드시 잘 지키셔야 되고 매수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낸 상승 초입에 들어가야 되지 오르고도 오른 이런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며칠 안에 40% 50% 엄청난 손실 맛본다. 추세 무너지면 반드시 손절하셔라.
그리고 고점 추격 매수는 절대로 금하셔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요. 구독 좀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좀 날려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찬찬히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하고요. 지금 출근길 10분이라는 타이틀로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올리고 있으니까요. 주말간에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